안녕하세요. 북미에서 인사드립니다. 백한양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보스턴이에요. BGM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초보분에게 상업용 클리퍼서 줄였는데 안 파네요. 상클도 이따가 만들게요, 그럼. 자, 왜 여기 왔느냐? 자, 보시면은 여행자 상인이 횡제품을 팝니다. 이거 사러 왔어요. 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북미도 입항어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저거 하고 있고, 저는 이거 잠깐 주고 오겠습니다. 밖에서 까고 있으세요? 빨리 나오기나 해요, 빨리. 자,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템 중에 횡제품이 원래 1억이었는데, 아니, 횡제품이란다. 여기서 나온 아이템 중에 뭐냐. 원래 1억짜리였던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정말 누구 때문인지 참.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논문! 그래, 맞아, 논문이었어. 자, 그럼 논문이 몇 개나 나올까요? 몇개 나오냐에 따라서 이득이고 손해고가 판단이 되거든요? 까면서 하자. 아, 저기서 까야 되는구나. 자, 일단 3발주. 아, 1발주네요. 자, 배넉. 배넉. 아, 나 진짜 배넉. 진짜. 아, 이거 옛날에 했던 얘기 같은데. 아, 배넉. 진짜 배넉. 네, 횡제품에서 그게 나옵니다. 자, 사발주 배너.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배너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팔면서 하자. 배너가.
자, 추천사 풍왕. 자, 논문. 자, 논문이 3개가 나오죠. 논문이 3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논문이 7천만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7천만원까지 떨어졌으면은, 자, 3721 2억 1000만원 벌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비는 벌었습니다. 이제 뭐냐, 이득인지 손해인지는 판단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이득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일단 득 봤습니다. 이놈의 배넉. 자, 이거 잘못 알면 안 되는 게 횡재품 3에서만 나옵니다. 자, 수호자의 모자, 조망, 배넉, 행운권. 자, 논문이죠? 자, 투자비에서 두 배로 불렸어요. 주식시장 오픈전이라고요? 나 주식은 안해가지고. 대형선은 시세가 얼마예요? 그거 얼마 안해요. 몇천만원?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저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 자꾸, 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헷갈려, 지금. 아, 임시창고 왜 자꾸 넣어놓는 거야? 난 땅에 버리지. 자동으로 버림 설정 같은 거 없나? 뭔가 배너글 4개인가 얻은 것 같은데? 자, 깃털 세공. 배넉. 이번 주가 많이 오르면 뭐 있나요, 저한테? 기운을 드릴게요. 얍! 주식 하시는구나. 자, 아는 분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한양아, 너는 절대 주식 하지 마라. 물어봤지. 왜요? 몰라도 되니까 주식하지 마라. 넹. 아홉 개 나왔어요. 축하해요. 돈 벌었네. 아, 미국 주식이에요? 어디다 넣어놨는데? 자, 영 소식이 없네요. 배너만 나오고. 아, 미국 사세요? 아, 진짜? 처음 알았어. 자, 배너기 참 많이 나오네. 자, 배너기 참으로 많이 나오네. 수호자의 모자, 수호자의 모자, 제발. 논문 3개 개이득. 자, 이런 투자 비용의 3배는 벌었죠.
9개니까 7 97 63 6억 3천이죠? 이놈의 배넉 진짜 대체 이 작은 상자에다가 배너글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놓은 걸까? 여기서 먹을만한 거는 배너기랑 설계도 정도랑 그 외에는 뭐 딱히 없어요. 소호자의 모자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자, 논문의 수은 야 12배 아 12개죠 얼마야 그럼 8억 얻었죠. 박사 논문은 뭐예요? 그거 한 개당 7천만원입니다 그거 대학 그 뭐냐 대학 학점을 만점 주는 거예요. 풍황이요 팔 수는 없는데 쓰기에는 굉장히 좋지. 주천사랑 풍황은 팔 수는 없는데 쓰는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까면 깔수록 손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 뭐든 간에 돈을 벌려면은 손해를 각오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손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개를 까는 도중에 논문만 한 번만 나와도 이득이야. 논문이 한 번만 나와도 이득이고 두 번 나오면 그때부터는 개이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는 족족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놈의 배넉 때문에 짜증나지만 그지 내가 쓰는 물건 돈 주고 사는데 아니에요 달라요 이거는 중간에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손해를 복구해주는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쓸 물건을 공짜로 선물 받는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공짜로 선물 받는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이걸로 돈 버는 거 보고 있으면 사고 싶죠. 원래 그래 사람 마음이. 배넉 버리기 온라인. 우리 옛날 대항 언어를 씁시다. 배넉 버리기 온라인. 예. 발주선은 가지세요. 발주선은 가지세요. 되게 필요할 때 많을 거야. 그러면은 50개씩 잠깐 기다려봐요. 그럼 발주선을 버리면 안 돼. 발주선은 절대 버리면 안 돼. 왜냐면 발주서도 여기에 이익을 보는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큰 이득 중 하나야 발주서가. 그 뭐냐 대형선 전체 설계도가 개당 몇백이었더라? 그것도 돈이에요 근데.
아홉 개 드셨구나. 이번에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든 다 드세요 그냥. 전 당신에게 투자한 돈에 3배를 벌었기 때문에 2배를 아니구나 2배도 아니구나 3분의 1을 더 벌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거는 다 드세요. 몇 개가 나오든 뭐 12개가 나오든 13개가 나오든 100개가 나오든 다 드세요. 난 당신에게 투자한 투자비 다 벌었어 이미. 네 지금 여기 헬섭입니다. 플레르리리? 산발주가 어디갔지? 아 있다. 감사하긴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완전 정당한 노동의 대가지. 왜냐면 나도 당신 덕분에 지금 어? 아홉 개면 얼마야. 당신한테 4억 투자하고 아니 4억 투자하고 6억 벌었으면 내가 이득이지. 대넉 아 배넉 버리는 게 제일 짜증나는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 이거 때문에.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하다가 빡치라고. 아니 이놈의 배넉 이러면서 이거만 꾸준하게 못하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죠. 그래 배너기 몇 번이고 나오고 뭐 상관없이 그냥 그래 넌 나와라 난 그래도 깔린다 이런 마인드인 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임시보관 창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짜증나요. 이게 리얼 짜증나. 축조화 한번 강화해보려고 하는데 스킬 뭐 붙는게 좋아요? 가강의 수추? 배너캐시 대 온라인? 아 근데 여러분 진짜 배너근 아니 배너기란다 아이 배너기 아이 있다 배너캐시 대란다. 그 팽제품 3번은요 언제나 오라요. 정말 내가 저주받은 손이다. 내가 뭐 10번을 하면은 아니 내가 뭐냐 천번을 해도 배넉만 나오지 천번을 해도 이제 뭐 안나온다 뭐 논문이. 그런 분들은 좀 그렇지만 어지간하면 200번 내로 한번 나오거든요. 안나와도 크게 손해보는건 아니라서. 아싸 논문 일단 투자비 회수했죠. 자 투자 매수했고 이놈의 배넉 하나 둘 셋 넷. 자 보면서 일단 네 번을 빠르게 누르세요 연타를. 자 하나 둘 셋 넷. 자 배넉이 안 나왔죠? 두 번 더 누르세요. 세 번 더 누르세요. 됐습니다. 자 또 이거 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번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네 뜨는 거 보면서. 그렇지 어차피 투자금은 회수가 되니까 이만한 혜자가 없다니까.
상해자의 논문 팔면 얼마 하냐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개당 7천만 원이라니까 이거. 자, 저렇게 가끔 가다가 간혹 가다가 한 번도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런 경우엔 손해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이제 풍황이라던가 잡다한 것들이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아, 지금 7천만원까지 떨어졌대요. 아, 설계도요? 설계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설계도 얼마입니까 요새? 자, 아까 논문이 잘 나왔는데 이번에 안 나오죠. 에이, 다들 밥 먹었겠지. 자, 그리고 이거 나오는 발주서들 가격도 뭐냐 무시 못합니다. 발주서 가격도 무시할 게 못돼요. 저것도 돈이야. 자, 논문 나왔죠? 개이득입니다. 자, 투자비 회수했고요. 그 상태에서 두 배로 불렸네요. 1,000만 원이에요? 개당? 좋아, 논문 회수. 자, 논문까지 나왔으니 3배네요. 3배. 또 3배로 불렸습니다. 근데 언제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가서 팔아야 된다는 전제예요. 팔아서 팔린다라는 전제하에 번 겁니다. 자, 산뜻한 오우님은 다 깐 거예요. 이번에 아예 안 드셨다 그랬나? 하나도 안 뜬 거예요? 불쌍하다. 초심자의 행운이었나? 자, 지금 30개 정도 얻었으니 37, 21. 21억. 조금만 더 까볼까요? 8억 정도만 써보겠습니다. 이미 저는 투자 비용을 확연하게 띄어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해요. 좀 스무스한 거 듣자. 자, 열심히 까세요.
자, 근데 이것도 진짜 버는 사람은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델놈델 안될 아니야. 아까 보셨죠? 제가 얼마나 델놈인지. 아이고 이놈 배넉 진짜. 자, 뭐 이거 하는 동안 딱히 할 것도 없는데 GM님 나스닥이랑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무슨 차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식방송 대항해서 주식을 뭔 차이에요 그게? 나스닥은 뉴욕 스타익스 체인지, 코스닥은 한국식 나스닥. 그러면은 외국에도 나스피 같은 거 있어요? 나스피? 예예. 왜요? 그거요? 그거는 가격이 달라요. 그거 3억이야. 그거는 팔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똑같이 생겼는데 그거 3억이에요. 3억 3천. 다우존스, 나스닥. 야,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자, 이번에 하나도 안 나오나? 불길한데? 아 이놈의 배넉 진짜 안되겠다. 그냥 꾹 누르고 임시보관 창고 열고 그게 더 빠르겠다. 와, 딱 200개 채웠네. 자, 이번에 좀 안 나오네요. 안 되겠다. 이제부터 저거 보면서 하면 안 되겠다. 600만원 떨어졌어요? 600만원 잃은거야? 그 한순간에? 헐. 난 나중에 저거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러면은 애플이 신제품을 냈을 때 애플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이제 한창 주가가 떨어질 때 다시 사고 이거 안 되나? 그렇게는 안 되나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님. 네, 안녕하세요. 신제품을 내기 전이 가장 높잖아요. 신제품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아버리고,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팔기, 뭐냐. 그거가 발표되기 바로 직전까지가 돈이 제일 많이 오를 텐데 사람들의 기대감이 올라간 상태에서 물건이 나오면 실망을 하잖아. 하나도 안 나와버리기. 자, 이러면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투자한 돈은 8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번 돈이 21억이야 손해 아니에요 절대. 어, 7천만원 3개면 21억, 2.1억이지. 난 지금 30개를 캤고. 선체 효과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 어떻게 가나요?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자, 이제 가자. 마지막은 가면서 가자. 자, 보시면 여기 보스턴 보이시죠? 보스턴에 오신 다음에 보스턴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북미에요. 보스턴에서 들어가서 마블을 향해 가면은 오마하로 갈 수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뭐냐 상롱스 만들어달라 하신 분 계신가? 지금 만들어 갈 건데 계시네. 자, 이렇게 하면은 21억을 벌었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까면서 가자. 배넉, 배넉. 이놈의 배넉, 진짜. 배넉!
아, 배넉 진짜. 야, 죽었다. 배농만 나온다. 야, 4연속 배농이야? 개이득이네. 더 이상 까지 말라고 하는 건가 봐. 어, 더 까지 말라고 이제.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 그만 까.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나오네. 배넉만 나와. 배넉 진짜 오진다 진짜. 이쯤 되면은 배넉이 뭐하는 음식인지 궁금해. 뭘까 이 배넉이란 거. 와, 5연속 배넉이야? 너무한다. 아, 그냥 아몰랑 합시다. 아몰랑, 아몰랑 뭐든 나오겠지. 꽉 차면 뺍시다. 어, 꽉 찼다. 스코틀랜드 케이크래요. 아, 그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체 스코틀랜드 케이크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마지막에 몇 개 나오셨대? 논문 12개면은 개이득이지. 4배네 4배. 투자비용의 4배. 와, 배넉 5개, 수호자의 모자 2개야. 와, 와, 쓰레기 오지게 뜨는 거 봐. 와, 물고기들아, 많이 먹고 잘 커라. 근데 발주소도 많이 나오는 게 참 좋아. 이거 발주소 지금 999 채웠어요. 자, 결국 끝까지 안 나왔죠? 그래도 이득입니다. 왜냐면은 풍황도 얻었고 이것저것 많이 얻었으니까요. 자, 전 잠시 콜스업 갔다 올게요. 깃털이요? 그거는 안 쓰실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어, 팔아도 얼마 안 하고, 돈도 얼마 안 하고, 그 다음 사는 사람도 잘 없어. 그게 이제 공작 드레스 만들 때 쓰는 아이템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네, 투자 비용은 대략 10억 정도 투자한 것 같고, 9억 했나? 9억? 9억 정도 투자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21억을 벌었으니 개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